자, 오늘 공연의 바나나도 굉장히 멋진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기대돼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혹시 그 뮤지컬, 연극, 연극 이런 데는 보통 그 전설을 소재로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전설. 혹시 뭐 기억나는 것들 있으세요? 고전 뭐 이런 전설 내려오는 전설이 아니라 네. 레전드. 요즘 그런 레전드였어. 그런 거. 그런 것도 또 전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약간 퀸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킹왕짱 요즘 완전 그냥 레전드 찍었다. 킹왕짱 요즘 거 아닙니다. 나 옆에서 나 방금 그거 할 뻔했잖아. 따봉. 따봉 뭡니까? 아니 근데 전설이라고 하셨는데 레전드. 느낌이 와요. 감이 와요? 정말 뭐 전설은 이런 것이다. 레전드가 보여주는 전설이지 않을까. 네. 갑자기 느낌이 확 오네요. 그렇죠. 네, 자 부끄러운 장면은 여기서 넘어가고요. 2019년 초연을 시작으로 2021년 새롭게 돌아온 그 전설을 다루고 있는 멋진 작품. 오늘 공연의 바나다에서 선택한 작품은 바로 이 작품입니다. 엑스칼리버. 그렇습니다. 오늘 공연의 바나다에서요 우리가 함께 조사해서 큐레이팅할 작품은 바로 그 아더왕의 전설을 다루고 있는 엑스칼리버입니다. 왕이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더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이잖아요. 그거 성대모사 한번 해줘요. 아까 한 거. 어떤 거 어떤 거? 그거 내가 왕 그거. 잠시 후에 기다려주세요.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어. 시동 걸어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겁니다. 할 얘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재밌습니다. 이 엑스칼리버에 함께 출연하시는 배우들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강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분을 직접 이렇게 모시다니. 사해졌어요. 갑자기. 네, 아까 저한테 해주셨던 것들은요, 다 그냥 저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정말 뮤지컬의 산 증인이시며 역사를 써내가고 있는 전설을 모셨습니다. 자, 두 배우분 카메라 보시고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뮤지컬 배우 신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네비어 역할을 맡고 있는 최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더왕의 전설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쵸. 뮤지컬 엑스칼리버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뮤지컬인지 엑스칼리버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엑스칼리버는 어떤 고대 영국 그 좀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왕의 숙명을 갖고 태어난 이 아더가 운명의 검 엑스칼리버를 뽑아서 그 왕이 되기까지 그 고난과 혼돈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담은 작품입니다. 저는 참고로 그 작품에서 이제 모르가나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우리 아더의 이복 누나이자 또 제가 아더에게 모든 거 다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왕관도 되찾고 멀리의 사랑도 되찾으려고 아더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매력적인 빌런 그런 모르가나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그러면 서현 씨는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 저는 기네비어라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 역할은 이제 굉장히 진취적인 여성으로 그 시대에 활을 쏘고 전쟁을 대비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진취적인 여성인데요. 남성들만 하던 자리를 대신하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아더와 사랑에 빠지는 그런 되게 용맹한 그런 여성입니다. 아니 저희가 사실 처음에 이제 극장 공연이 있는 날 네. 공연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서로 그렇게 후질근하게 짝이 없어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오늘 공연 이러면서 오는데 오늘 이렇게 두 분 딱 스튜디오에 오셨는데 우리 영숙 누나가 이렇게 날씬하고 섹시하고 우리 서현이가 이렇게 예뻤나 내가 이런 느낌으로
뭔가 너무 좀 어색하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공연에서는 거기서 이제 다 해주시니까 의상이나 맞아요. 뭐 이런 네. 분장도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우리 아까 모르가나 역을 맡으신 영숙 네. 누나는 그 이제 세거든요 캐릭터가. 그렇죠, 그렇죠. 화장 하게 돼 있고 옷도 맞아, 막 맞아. 이러니까 이쁜 거 봐. 오늘 이렇게 봄처녀처럼. 봄처녀. 아, 그러니까. 너무 다시 세상 아, 이 아름다움을 다시 보게 되는 것 같네요. 아니 근데 네. 저희도 카이가 물론 무대에서도 멋있고 하지만 네. 오늘 와서 보니까 이렇게 잘생겼었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막 옷도 너무 예쁘게 입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아까 그 첫 인사하실 때 아, 대접받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약간 맞아요. 누나로서 흐뭇한 마음과 함께 아 카이는 진행도 잘하는구나 약간 이런 네, 지금 감탄을 하면서 이 두 분 네. 때문에 저는 묻어서 갑니다. 네. 네. 같이 같아요. 네네. 엑스칼리버라는 작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열혈 조사원 안정민 씨가 엑스칼리버를 좀 낱낱이 풀어 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정말 정확하게 네. 조사하고 발표하겠습니다. 왜? 형 작품이니까. 아, 헤라야. 네. 네, 뮤지컬 엑스칼리버는요, 가장 보고 싶은 뮤지컬 1위, 2021년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초연 당시 객석 점유율은 92%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열린 재연에서 음악부터 대본, 무대 디자인까지 대대적인 변신을 예고해서 더 많은 분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네. 네. 엑스칼리버는 스위스의 세인트 갈렌 극장에서 선보인 아더 엑스칼리버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개발 중에 한국인들의 정서에 맞게 60%가량 수정과 창작의 작업을 거쳤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랐어요. 자그마치 제작비가 100억이라고 합니다. 100억?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번에 그리고 추가된 넘버가 5곡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엑스칼리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와,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아, 2019년 작이랑 또 2021년 작이랑 많이 바뀌었으니까 또 초연을 보셨던 분들도 새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최서연 배우는 이번에 처음 출연한 건데 어때요? 어떻게 이번에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만 들었을 거잖아요. 사실 저는 초연을 봤어요. 아, 관람을? 네, 관람을 했어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이번에 엑스칼리버를 참여하면서 훨씬 재밌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뻤 제가 참여했을 때 더 재밌어져서 네. 그러니까 많은 분의 노력으로 뭐 바뀌었다가 아니라 사실 발전됐다는 게 더 맞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저도 너무 행복했던 것은 이번 공연에서 너무나 더 큰 사랑을 진짜 받고 있어요. 정말 재밌어졌다. 그리고 더 정말 이거 완벽한 업그레이드다. 이거는 완전 그냥 새로운 작품 같다. 예, 네, 막 그러한 평들이 나오니까 저희가 지금 더 신나게 맞아. 공연을 하고 맞아요. 있는 거죠. 네. 제가 이번 공연을 조사하면서 네. 관람평도 좀 찾아봤거든요. 너무 좋죠. 네, 관람평에서도 딱 똑같은 반응이에요. 훨씬 더 재밌었어요. 이런 평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성공적인 거죠. 이게 바뀐 것 중에서 가장 또 주목하고 있는 것이 귀네비어의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네, 정말 많이 바뀌었죠. 귀네비어가 초연에서는 조금 더 여성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면 이제 재연에서는 더 대장부 같은 성격, 조금 더 강한 신념의 소유자, 조금 더 진취적인 어떤 그런 게 더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엔딩도 과감하게 기네비어 라인은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뀐 그 라인이 훨씬 저한테는 더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시는 맛이 있지 않을까. 초연을 보신 분들도 또 한 번 보셔도 또 새로운 공연을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